젠장, 오늘 지각이다. 아, 어젯밤 생리통으로 대글대글 구르다가 제대로 못 잤더니. 아. 화장실 다녀온 척하고 얼른 앉아야겠다. 부장님. 나들이, 설마 지금 온 건가?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그날이야? 네. 일찍 일찍 다녀. 아,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 급하게 나오느라 약도 못 챙겨왔네. 나들이, 지난번 그 서류 다 했어? 아, 맞다. 아, 여기야. 검토하고 알려줄게. 그리고 이거 효과가 빠르다네? 하나 먹어봐. 부장님이 주신 진통제 덕분인지 금방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아메리카노. 네네, 저도 아메리카노. 저기 아메리. 잠깐, 나들이는 생강차 마셔. 생리 땐 카페인 별로야. 아, 가슴도 땡땡하고 다리도 붓고. 나들이님,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생리를 시작해서 생리 때만 되면 알잖아. 나 몸 붓고 그러는 거. 아, 맞다. 저한테 좋은 약이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야. 아, 고마워, 최주임. 어? 이거 오전에 부장님이 주셔서 먹었는데 효과는 진짜 빠르더라고. 근데 자꾸 먹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하는 진통소염제는 내성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참는 것보다 적절히 복용하는 게 좋대요. 내성 생길까 봐 참았는데 고마워, 최주임. 부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얼른 가서 배 따뜻하게 하면서 쉬고. 아, 그리고 이거. 부장님, 이게 뭐예요? 꾸준히 먹어봐. 다음 달 그날엔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 부장님.